이번에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천상옥경의 길문 열고 천지자우시명님 내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의를 받아 1월 성신님 대동하고 1월 영궁천왕에서 길문 열어서 궁마마 대신 손길 잡고 궁선녀 손길을 잡아 오늘날에 잠시 잠깐 들어서네. 옛기 이놈의 제자야 눌레나고 빌레나고 더럽고 아리고 추적고 오늘날에 들어서네. 이 가장 명당의 주인공이 누구더냐? 주인공 없이 마차가 길도 없이 내비게이션을 끌고 마차의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형국이다. 정처 없이 너는 처녀로 혼자 살면서 인간의 기탁을 하지 말고 그 누구와 몸을 섞지 말고 눈으로 본 것, 귀로 듣고 온몸을 다 바쳐서 천기를 받드는 제자가 분명하고 오늘날에 들었을 때 1월 용궁천왕의 길문 열어 용신님 내 물할머니 손길을 잡고 천국 마마 대신 내 아니시래. 내가 올 때는 그냥 왔겠느냐. 칠성님 대동하고 높은 당에다 칠성당에다 불을 켜고 낮은 당에 제석당에 불을 켜고 1월 영궁천왕의 길문 열어 84,000 제대 신장 동참을 하고 오방 신장 앞을 세워 쌍무지개 다리 놓고 외무지개 서기 잡아 내가 왔건만은 내 이놈 내가 너를 버린 지 언젠데 살고 싶으냐? 아버지 11일과 엄마 배빌릴 때 저 하늘이 열리는 무어생에다가 8월 18일 생 너한테 점주를 냈을 때는 하늘도 갈라 세우고 땅도 갈라 세우고 산도 갈라 세우고 물도 갈라 세우고 인간 세계에서도 갈라서서 남들과 다르게 가보자고 준 사주가 분명했건만은 오늘날에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배빌리고 태어나서 네가 보는 것도 나쁜 것은 보아서도 아니 되고 귀로 들어서도 아니 되고 입으로 옥을 지어서도 아니 되고 너의 몸은 수화천경이라 연자 나비처럼 한 털에 한 티끌도 먹음이 없어야 되기를 되는 것인데 신체가 오늘날에 들어서고 보니 개똥에 처박혀 있는 거라 똑같다. 냄새나고 눌레나고 피 비린내 나고 조상 등청 아래 위로 출장 왕래를 하면서 이걸 지켜보자 하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그러니 신의 눈은 가려놓고 신의 귀도 닫아놓고 신의 입도 닫아놓고 몸주에다가 덕지덕지 조상 가물에 귀신 가물을 넣어놓고 있으니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신은 예감 앞으로 다가가고 직감 앞으로 다가가고 사려 깊은 생각 앞으로 다가가고 마음 천심인데 다가가고 옳은 걸 볼 때 다가가고 옳은 말을 들을 때 옳은 말을 할 때 신이 접을한다. 신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느냐. 오늘날에 들으서네 우리 김씨 가장 너희 친정녀래 김씨 가장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갓날이라 그 가짝이라 산만 봐도 예불 드리고 물만 봐도 예불 드리고 이 가정 명당에 아버지 시비고 시 빌리고 배 빌리고 태어났건만 너는 하늘에서 점지하는 별성지가 똑같고 옥황상제의 딸이었던 걸 왜 몰랐더냐. 인간 세계에 나무꾼한테 잠시 잠깐 시집을 왔건만은 이게 네 세상인 줄 알고 이렇게 다 쩌지레를 해놓고 어느 온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줄을 알겠느냐 예감이고 촉이고 경우다 규칙이고 질서고 그 규칙을 어긴 죄 그 벌 지금 달게 받고 있다. 이 칼날 같은 시국에 헤매고 사는 거를 3000년이고 5000년이고 송곳니가 맷돌같이 갈리게끔 보고 처절하게 후회하게끔 해볼까 안 해본 것도 아니다. 허나 미물인 너를 갈바 무엇하겠느냐. 나는 또 기다리면 되고 또 닦아서 공로 달라는 할머니들 따라 제자 찾아 내가 선택하러 가면 그뿐이다. 알아주지 않으니 이해하지 못하니 경우에 벗어난 행동을 하니 경우에 벗어난 마음 경우에 벗어난 생각을 하면서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내 고집에 내 아망에 모든 걸 다 막아내고 내 좋은 것만 내 몸에 혈기가 흐르니 귀신이 타도 좋고 신이 타도 좋고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내가 꿈으로 꾼 것만 옳다 하니 융통이라고는 일도 없고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너희들한테 신에서 알아서 짐작하고
저게 저런 뜻이구나. 깨달음 아이나 개나 물어주란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아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고 순리가 이렇게 돼. 아 경우가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가기에도 바쁜 세상에. 너의 몸주로 중국으로 사시 대감 들어서서 너를 쥐어볼까 살려볼까. 넘실없고 구실없고 쪽팔리고 요새 말로. 경우가 얼마나 바르시고 얼마나 규칙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뱉은 말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분인데 우리들의 신이 오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신은 10이야.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제자한테 주지 않고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줬던 것도 뺏어가고 있다고는 보여주나 그 이상은 안 해줄 것이고 그걸 왜 몰랐느냐. 그래서 너를 두고 1월 영궁천왕에 물 한 그릇 두고 지금에 있는 신당은 싹 다 없애란다. 조상들이 앉아서 귀기 다툼을 하고 기각 다툼을 하고 기여 다툼을 하고 내가 요 자리가 내 요직이다. 기각 여기까지가 내 나와 발이다. 기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한테 계속 심어줬던 저 귀신당을 싹 다 없애란다. 그래야 조상이 주상 줄창 왕래를 놓지 않고 지금부터 따라온다면 살려줄 것이고 물 한 그릇이라도 신이 온다. 해와 달을 그 물에 담아서 내 가슴에 안한 받아 갈 생각이고 3년 동안 죽어라 딱 뜬다면 저 새끼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부터 신에서 너한테 쓰실 요량이면 청기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안고 저 새끼들 안고 다 자폭이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저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의 우리로 태어난 죄로 그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죄로 너희들이 주는 비료인지 설탕인지 그거 먹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더 이상은 저 귀신당에 매이지 말고 따라오란다. 그러면 알 일이 있을 것이니 하여 이 가정 명당 안에 벌어질 대로 벌어졌는 살해살수는 내 걷어주고 아니 좋았던 거는 싹 다 걷어서 감고 갈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첫 번째로는 네가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다. 네가 만들어놨던 이 인연들이 다 파사를 맞았다. 만지면 만지는 족족 깨질 것이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닦으라 하신다. 첫 번째는 아들의 명.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 닦아야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엄마가 저 아이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를 살려두는 목적은 저 아이를 살리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실에 자정해서 가정명당에 골 깊이 기울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경인생에 나는 우리 김씨 수야 이 칠성의 명이여 보자 잠시 잠깐 닦아내자 들어서니 여기에 누가 개고기를 먹었는데 김씨 가정 누가 개를 다루며 누가 개를 키우며 개, 강아지는 저희도 키우고 그러니 새끼를 데리고 간단다. 어떻게 할래? 어? 이 칠성하고 개하고는 상극이다. 개를 다루거나 개를 먹거나 개를 기르거나 이 칠성 고를 풀어보니 저 아이 수명장수 대수대명을 풀어보니 저 아이는 깨끗하게 태어났건만 애미인 네가 응? 애미인 네가 감히 개냐 새끼냐 정해라. 새끼냐 개냐 정해라. 아니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제가 키우는 어쨌든 새끼냐 강아지냐 새끼죠. 정리해라.
사람 살리고 싶으면 오늘날에 오줌 싸고 똥 싸고 비리고 누리고 아리고 처지고 눅지고 칠성에는 뭐라대 맑고 깨끗한 청수다 털 한 개가 떨어져도 안 되고 먹물 하나가 떨어져도 안 되고 신에서 눈을 안 열어준다.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어야 되고 침을 마셔도 침발이 들어서야 되잖아. 가면 갈수록 지금 안 좋아진다. 어? 가면 갈수록 식구들이 서서히 목을 조르고 있다고. 아무리 이런 걸 안 믿어도 네가 제자잖아. 어, 제대로 말문도 안 열리고 그거 한 거를 신으로 앉혀주는 사람들이나 신을 모신 사람한테 개가 들어와야 되는지 키워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다뤄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주는 거나 오늘날에 들어서서 잠시 잠깐 이렇게 닦아는 주나 신랑 정리하고 정리할 부분은 싹 다 정리해. 사람 살리고 싶으면 아무리 제자가 닦아주고 어? 애미보다 이 원력으로 닦아준다 한들 환자가 노력 안 하면 그 수술이 돼? 이 가정 명당에 씨로 태어난 죄로 어찌 되었건 칠성님 전에 대수대명으로 닦아달라 하고 은하수 다리빨을 열어서 명다리 복다리를 한 번 더 걸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